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산책로가 넓어집니다. 산책로가 좁아 불편하다면서 폭을 2m 정도 넓히기로 했는데 300억 원 넘게 들여 해안 침식 피해를 복구한 백사장이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산책로가 백사장을 따라 1.5km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해운대구청은 예산 35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로입니다. 폭 4m인 이 산책로는 6m까지 넓어집니다. 산책로가 좁아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주말에 같은 경우라든지 연휴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보행자 간의 이 간섭도 많고 부딪힘이 많아서 잦은 민원이 좀 있어서. 산책로에 두께 5cm짜리 화강석을 깔고 작은 광장도 두 곳을 만듭니다. 일부 시민들은 산책로를 확장해 백사장이 줄어들까 걱정합니다. 굳이 산책로 넓힌다고 백사장을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고. 과거 70m였던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은 해안 침식 때문에 지난 2007년 40m로 줄었습니다. 90m로 다시 복구하는데 3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시설물이 해안 침식을 부추긴다고 경고합니다. 백사장을 줄이고 그 연안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은 또 백사장이 그 침식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해운대구청은 피서철이 끝나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산책로 확장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